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김승환 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이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윤 대통령과 대광 초등학교 동문으로서 대선 기간 때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김성한 실장은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입니다. 김성한 실장 후임으로 새 실장으로 내정된 조태용 현 주미 대사는 1956년 출생이니까 올해 67세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에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외교관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외무장관을 지내시다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있었던 북한의 테러, 아웅산 테러로 희생된 이범석 전 장관의 사위 되십니다.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는데 외무부 북미 2과장, 북미 1과장,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단장,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주 아일랜드 대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교통상부 의전장, 주 호주 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본부장, 그러니까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1차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고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6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 조태용 주미 대사의 새 안보실장 내정,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실 외교 비서관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무에 따른 통상적 교체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 앞두고 주무비서관이 바뀐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이 주무 비서관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문화행사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게 성사가 어렵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사후에 듣고 상당히 화를 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러난 외교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 안보실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안보실이 아마 경무에 시달렸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미일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활동적이었던 부서가 바로 안보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사람은 너무 바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좀 틀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실은 최근 7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분들은 신경 쓸 점이 많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5월에 가면 G7을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가 또 예정되고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일본 총리 방한 등 연쇄 정상외교에 눈코 뜰 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기 문제가 다시 새로 대두되니까 이 안보실 전원이 아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방부나 외교부가 실무부서로 있기는 있지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에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전격 교체를 한 것은 또 후임자로 오신 조태용 씨는 뭐 아까 경력을 쭉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능력 있고 또 직전 주미대사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징용공 배상은 우리가 한다 하고 과단성 있게 밀어붙인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관료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국민의힘이 이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앞장서 나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좀 허덕대고 처져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중요한 인사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제대로 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중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적
임무로 그리고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한미일 동맹 강화가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